열 받아야 돼? 응, 조금 더. 92도. 몇 도에? 92도. 이게 앞 번호야? 작은 게. 그치? 난 이걸 주려고 뭐 바지까지 주나 이랬지. 얘를 끼우고 들어간 거 같다. 들어갔네. 이렇게 이 방향이 똑같은 거 같아? 응. 지금 일어나고 있어. 이거 보여줘. 뭐 했어? 누구 했어? 딱 쓸까? 바람. 아씨, 무섭네. 오랜만에 하려니까. 괜찮고. 자복, 자랑 이런 거 보고 맞춘대지. 프랑스는 그나마 편한 게 그 가로줄 있잖아. 아. 저런 거 기준으로 맞췄어. 그런 거 사 맞춰주고, 직선 맞추고. 아, 근데 위에요. 위에요. 이렇게 실제 응답해 티셔츠 보면 되지. 동그라미 공격을 좀 더 벌려야겠네. 어차피 2분은 티 안 나. 아, 그치? 어. 사실 2분은 티도 안 나. 어차피 이때 굴곡 져버려가지고. 이렇게 나? 이렇게? 내리는데 누르고 있어야 돼. 이거 가끔씩 열리더라. 이거 너무 두꺼워가지고. 눌러? 나 이거 힘이 근데 안 이대로 눌러. 되게 약하게 났어. 눌러. 누르고 있어. 그대로 있어. 누르고 있어. 나 TV가 나온다니까. 띵 하고. 그러면서 밑에만 들려. 어씨 내가 무서워. 그럼 내 탓하지 마. 아, 그렇지. 이게 어떻게 베르바인으로 익히는 걸까? 베르그 모양이. 베르그 리즘. 그래서 스펠링 쳤는데 외우기가 좀 어려운 스펠링이잖아. 그러니까 얘는 붙이고. 붙이니까. 근데 언제 만들었지? 나 이거 맹할 때 만든 건데 내가. 되게 이렇게 되게 심한 것 같아. 뭐가? 곡선이. 내 건 좀 완만한 느낌이라고 하면 네 건 좀 많이. 응. 그러니까 N이랑 끼. 아, 이 새끼 높이가 안 맞구나. 아, 어려워. 중학생은 아니야, 근데. 얘 또 이렇게 되는 느낌이잖아? 이거 때문에 이거. 지금 이렇게 있네. 응. 아! 못 해먹겠네, 일단. 그게 왜 그러냐면. 이 각도 때문이다. 그리고. B, E, R, G, W, I, J. 중이 중앙인 거. 어, 한 그쯤이. 근데 G와 W가 아니라 G의 끝단. 한 5분의 1 지점. 그냥 할래. 에? 그냥 할래. 하는데 2번이랑 3번 이거 높이는 맞춘 거지? 아니. 나 의도로 한 거 같은데. 진짜 둘 중 누가 죽어? 응? 두 벌, 이거 하면 두 벌이잖아. 응. 한 벌 더 해야 돼. 다 벌. 아! 항상 중할 때마다 생각하지. 모든 걸 내려놔야 한다. 아까 좀 150도였어. 이제 스티커 괜찮겠지? 나도 좀. 이거 뭐야? 오!
이거 약간 그런 거 있네? 육각형? 응. 안 봐서 몰랐네. 오, 오 시원해. 집에서 다림질로 할 땐 이거 못 느끼는 거 알아? 아, 이렇게 하고. 오, 아, 좋아, 좋아. 막. 집에 다림질을 하면은 골고루 열이 안 들어가서 그런가? 그치. 그래서 이렇게 쫙 뜯지. 살짝 뜯고 안 뜯으면 다시 붙이나 하는 거지. 아 그냥 얘랑 얘 사이보다. 아 사이. 아 진짜 되게 힘들구나 지금 이거. 아 황현수가 아 황현수가 무기야? 수비수가? 주포야. 서울은? 아래. 아 나 앞번호 맞긴 처음 했다. 이거 그거야? 국대 그 산거 그때? 응. 한 달 만에 온? 응. 문자가 왔더라고. 늦어서 죄송합니다. 지금 계속 시작합니다. 짱 웃게 귀 파는 거. 아, 더러워. 이거 왜 그러는 거야? 자, 끝! 우와. 불량품을 보냈어. 아, 난 또 붉은기가 도는 줄 알았네. 나도야. 와, 신기하다. 오피셜이니까. 이게 맞는 거지.